오늘은 마샬아치 제가 한번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코치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님 나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치님 한번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왕십리에서 한사부라는 마샬아치 치킨 센터에서 운동하고 있는 홍성표 강사입니다. 네. 오늘 마샬아치 간단하게 배워볼 텐데 초보자들도 간단하게 이제 배울 수 있는 마샬아치 동작 어떤 동작인가요? 네, 이제 뭐 동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몸풀기식으로 기초 구르기라든지 네, 기초 체조, 체조. 네, 그거를 일단은 웜업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옆돌기, 옆공중돌기. 아, 옆공중돌기. 네, 그런 거 있어.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외쳐볼까요, 여러분? 도전!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이제 앞구르기인데 일반 앞구르기랑 다르게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살짝 무릎을 밀어서 손을 짚고 그 다음에 구르기 할 거예요. 우리 일반 구르기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구르잖아. 조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살짝 점프하고 손으로 버텨주고 조금 다르지. 무서운 친구들은 그냥 일반적인 앞구르기 하면 돼요. 점프하지 말고 We'll be right back.
오늘 저도 좀 할 줄 알았는데 쉽지 않네요 여러분. 우리 마샤라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마샤라치 트리킹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뭐 태권도랑 주짓수도 접목해가지고 퍼포먼스 경기 운동인데 태권도에서 많이들 수련을 하고 있어요. 조금 어린 친구들보다 학년 있는 친구들, 특히 뭐 중학생, 고등학생, 또 대학생들 좀 흥미가 좀 떨어질 때쯤 하면은 또 더 좋은 운동을 할 때 태권도는 좀 한정적인데 태권도를 응용을 해서 조금 더 화려하게 좀 더 멋있게 익스트림 태권도처럼 이렇게 운동할 수 있어서 일단은 재밌습니다. 재밌다. 사람의 본능 중에 또 날고 싶은 그런 욕망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샤라치에 대해서 한번 보았는데요. 너무 재밌었고 진짜 기술들이 다양한데 네, 오늘은 끝이 또 아니라는 거 다음에 또 제가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소�>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